Times. 네, 우리가 정마토 기타리스트 없이 약 2년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허리가 접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마토가 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마토씨가 사실 그때 우리가 이제 입대 때문에 보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입대일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때였고 네. 이제는 입대일이 나온 상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가기 전 최후의 리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끝나고 또 최후의 만찬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후로도 입대 전에 한번 꼭 보고 밥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오늘 우리의 회식을 성사시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웅전조르의 기타리스트 잉베이 맘스턴이 네. 잉베이 맘스턴이 우리 회식을 성사시켜줬어요. 그래서 맘스턴이 새로 들어온다면서 사장님이 싱글벙글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잉베이 들어온다. 예, 뭐 그래갖고 2주일 전서부터 이제 우리 공포에 몰아넣었죠. 그렇죠. 몰아넣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말 이렇게 들으시면 아 이렇게 정마토가 잉베이 맘스턴이 소개시켜줘서 회식을 하는구나라고 들리시겠는데 그 디테일을 살펴보면 되게 치사하고 옹졸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네 아주 제가 그냥... 선생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아 잉베이를 다시 하려면은 나 또 엄청 얘가 벌써부터 오래 걸릴 텐데 벌써부터 그냥 시름에 젖어가지고 막 막 아, 시름 앓고 있었지. 시름 앓고 있는데 슬쩍 야 정마토한테 전화해봐. 오 마토 아 곧 갈 텐데 그랬는데 했는데 마침 그날 네. 6월 초에 촬영이 한 번 딱 가능하다 이래갖고 이건 제 구세주다. 네. 이건 구세주. 그래서 네. 잉베이 가능한 그랬더니 예 예전에 해놨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다. 아 그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마토 씨를 이제 초빙을 하면서 저는 이제 잉베이 맘스턴의 그 압박에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덕분에 훨씬 더 좋은 연주로 와, 잉베이를 모니터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 덕에 입대 전에 모여서 회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 네, 이렇게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아 그러네. 저는 좀 힘들었지만요. 네. 그래도 내가 연습하는 것보다 마토 씨가 연습하는 게 조금 덜 힘들었을 거야. 그런가요?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 옆에서 네. 보면 아우 죽이고 싶어. 막 안마해줘야지 뭐 먹을 거 살펴야지. 아 그때도 좀 잉베이 맘스턴 한다고 좀 일찍 왔는데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새벽에 와갖고 연습을 했대. 와 야, 이거는 여럿이 못할 여럿이 지경. 힘들어 여럿이 약간 그 고3 수험생 지랄 같은 고3 수험생 네. 기르는 그 집안 그, 분위기 같은 네. 꼴이 나니까 야, 손가락에 힘 빠지기 전에 빨리 합시다 네. 막 하다가 한 번만 더, 한 번만 막 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마토 씨다 와갖고 가겠습니다. 끝. 이렇게 해야지. 정베이 맘스턴 오늘 아주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유난을 떨 만큼 잉베이가 온다라는 건 모든 리뷰어들한테 공포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잉베이랑 스티브 바이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또 스티브 바이는 제가 마토 씨한테도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바이 거는 또 한 게 없다고 카피를 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브 바이는 잘 치네. 그래서 이거는 아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그냥 이거는 좀 그냥 연습 좀 해야 울며 되겠다. 겨자 먹기로 네. 또 해야 되겠다 했는데 팔렸어. 리뷰하기 전에 팔려버렸어. 좋다. 아주 좋아 지금. 잉베이는 마토 씨가 쳐주지 스티브 바이 팔렸지. 자유. 자유가 찾아왔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2012년에 제가 최초로 이제 미팬 잉베이 맘스턴 우리 지금 버즈비 TV의 그 조회수 1위를 달리고 있는 인기 동영상 1위 맨 앞에 있죠. 네.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잉베이를 버즈비에서 카피했던 최초의 리뷰였고 그 다음에 2020년에 8년 후에 네. 지금부터 2년 전이죠. 그때 이제 커스텀샵 네. USA 2018 커스텀샵 던컨 5단짜리 네. 그 모델도 제가 오랜만에 리바이벌을 다시 했는데 8년 만에 하니까 다시 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아 그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면요. 그렇죠. 네. 그 뭐 생각 나겠어요. 그게. 8일도 아니라 그렇죠. 8일 전 것도 힘든데 8년 전 다시 해야죠. 그래서 2020년에 드디어 우리 버즈비에서 첫 잉베이 리뷰를 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시연자가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잉베이는 무조건 마토 씨의 손을 빌려서 듣는 것을 살려주십시오. 휴가 나서 휴가 나왔을 때 에이 지금부터 향후 2년 동안은 잉베이 모아놔야지. 아 그렇군. 아 리뷰를 안 해야죠. 무슨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살려주십시오. 아니, 잘 모아놓겠습니다. 아 살려주십시오. 예, 근데 확실히 잉베이는 뭐 카피를 여러 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한 두 세대당 하나 정도로 하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라이징 포스를 오늘 했으니까 아, 그걸로 한 세대하고 세대 그 다음에 또 들어온다 이러면 그때 한번 바꿔주고. 바꾸고, 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아 버즈비가 방위 산업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마토 데려다가 2년 동안 군복무 대신 잉베이만 그냥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어, 기타만 그냥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 버즈비가 방산이 아닌 게 잊어서 참 아쉽습니다. 아하. 자, 어쨌든 마토 씨와의 마지막 리뷰를 잉베이와 함께하는 고품격 리뷰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303만 9천원이고요 이거는 오늘 최초로 팬더 재팬입니다. 1팬 잉베이에요. 야, 근데 네. 잘 만들었다 이거. 팬더 재팬 잉베이 맘스틴 스트라토캐스터 303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의 전장 99cm 무게는 3.69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80mm인데 이걸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여기 가운데를 재는 게 아니고 요 여기 프렛에 닿는 부분을 재기 때문에 요 스캘럽이 적용이 안 된 두께가 80이에요. 아, 근데 실제로 요, 잡았을 때 스캘럽이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80보다는 조금 네, 덜 두껍게 아, 느껴지는 아니 적응이 안 돼. 근데 적응이 안 돼요. 작듯하는 네. 느낌이기는 네. 하죠. 네, 바디는 엘도의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슬림 C쉐입 넥입니다.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오호. 그리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 라지 헤드죠. 예. 네, 앞으로 돌아와서 어, 브라스 너트입니다. 뷸렛도 나와 네, 있고. 브라스 너트에 뷸렛 나와 있고 여기에 뭐 잉베맘신 특유의 온갖 낙서. 예,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보실 수가 있죠. 뭐뭐 써 있어요?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랑 여기 넘버랑 네. 컨투어 바디랑 오리지널 코로나네 네. 다 써 있죠. 네. 페이텐티드 네. 좋습니다. 아, 자, 그리고 지판은 통입니다. 통 통이고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0mm인데 뭐 공률을 느낄 새가 없죠. 없죠. 이미 네. 파져 있기 때문에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레스는 21프렛. 픽업은 YJM Fury Strat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세이머 덩컨이에요. 네. 덩컨 3개, STK S10B와 NN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그리고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하프톤은 없습니다. 3단이에요, 3단. 아, 좋아요. 좋습니다. 깔끔하죠. 네, 맘스틴이 가운데 픽업을 거의 안 쓰죠. 네, 네. 촥촥이죠, 촥촥. 네, 한 2연절에서 치려고 그러면 앞, 저쪽에서 치려고 그러면 뒤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맞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운드를 딱 들을 때 오르륵 하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게 네 예. 개다가 이제 그 속도까지 나니까 예. 진짜로 그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예. 그런 사운드가 예. 굉장히 특징적인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팬더 앰프에 다 연결했고요. 예. 프론트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야, 참 잘 친다. 감사합니다. 샘플 연주도 아주 맛깔나죠. 맛깔나죠. 네. 예. 그다음에 요 미들 하나죠. 예. 네네. 네. 스켈럽을 처음 쳐보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게 참 신기하네요. 스켈럽 그렇게 큰 이질감 느껴지지가 않네요. 하긴 평소에 하던 음악이 워낙 이질적인 걸 해가지고 이질 전문이야. 예? 어. 이질 전문이야. 뭐야? 그러게 말 이질적인 음악이긴 하죠. 좋아요. 브릿지 들어보세요. 네, 브릿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던컨이고 뭐가 팬더긴 팬더네요. 그냥 네. 그냥 빈티지 소리 나요. 맞아요. 그냥 소리 자체는 그렇죠.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뭔 클린턴으로 되게, 이런 걸 잉베이 같았나요? 네, 아주 잉베이 같아요. 클린 잉베이네요. 네. 네. 그다음에 미들. 누가 클린톤으로 이렇게 쳐? 진짜 이질적이야. 다음 거 브릿지 브릿지. 아 예. 아 예. 뭐 건재하시군요. 예. 팬더의 듀얼리스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
이게 잉베이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레드락도 한번 들어보죠 뭐. 2년 동안 잘 모아놓겠습니다. 예. 살려주십시오. 아, 좋아요. 뭐 이렇게 좀 이제 뭐,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네. 뭐, 공간계부터 리벌브, 딜레이, 코러스를 넣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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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러스 빼볼게요. 인베이로 로망스요. 네, 온갖 짓을 다 하네요 이제. 톤 되게 예쁜데요. 어, 네, 좋습니다. 어, 좋다 이거 진짜. 그리고 솔로 톤까지 해서. 네. 아, 또 톤을 안 듣고 또 연주 보고 있네. 이게 정마토로 리뷰할 때 제일 큰 문제가 톤이 안 들리고 연주가 들리는 거죠. 마샬 게인 한번 더 볼까요? 아예아예아 예. 자, 우리 잠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톤 얘기를 잠깐이라도 해보죠. 네네. 톤이 그 뭐 미펜이랑 이제 커샵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상당히 깔끔해. 네, 그 예전에 그 미펜에서 이제 나오는 좀 특유의 어떤 그 좀 투박한 껄쩍지근한 소리. 네, 껄쩍지근한 소리. 근데 좀 그 진한 느낌이 좀 빠져 있고 상당히 라이트하게 뭔가 기름기가 좀 빠진 것 같은 소리. 물론 원래도 기름기가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좀 그 강렬한 공격성 같은 게 약간 좀 정리정돈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마토 씨는 혹시 잉베이 예전 거 그 미펜이나 커샵 거 혹시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실제로는 안 쳐보셨군요. 네. 네. 이게 좀 거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정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게 그게 이제 일펜의 특징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것도 1펜이라고 얘기 안 하면 딱히 1펜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예. 되게 일본 성향인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기존 것들이랑 비교해서 좀 깔끔한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퓨리 픽업이 그 픽업 이름은 네네네. 살벌한데 엄청 퓨리인데 퓨리인데 뭐 네. 그렇게 툭 튀어나올 네, 정도로 엄청 막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분노는 아니고 네. 네. 이펙트 빨도 잘 먹고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방금 전에 이제 샘플 연주로 들었던 라이징 포스. 라이징 네. 포스. 뭐 잉베이의 사실 두 개의 대표곡을 꼽자면 파비언더슨과 라이징 포스가 바로 튀어나오죠. 네. 제가 파비언더슨을 했으니까 라이징 포스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정마토의 연주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들고 왔습니다. 이거 원테이크로 한 번에 치냐, 이거. 정말 시작하고 르르륵 하고 끝. 네. 야, 진짜 이게 경이로운 거 아닌가요?
우리 보통 잉베이 시연하는 날에는 시연에만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2주일 걸려 2주일. 어, 2주. 자, 잉베이 리뷰 한다 이러면 2주 동안 시름시름 앓고 당일날까지 모두가 괴로운데. 이 자. 기타를 갖고 가셨었나요 그때?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집에 있는 기타로 연습하고.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쳐보는 거죠. 이 스킬럽 이거 꼴도 보기 싫어갖고 내가 절대 절대 집에서 안 둔다고 내가. 약간 부정타는 물건 드리는 우리가 느낌이라. 우리가 웬간하면 집에 안 갖고 가죠. 네, 네. 저는 웬만하면 집에 들고 가지 않아요. 네. 또 안 가져가는 이유가 그 당일날 이제 힘든 거를 스킬러 핑계를 대기 위한 것도 좀 있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익숙해져면은 이제 스킬러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손에 안 익게 하는 아니까.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 뭐 스킬러이고 뭐고 뭐 처음 보는 기타고 뭐고 그냥 정마토로 그냥 네. 조져버렸어요. 조져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이징 포스 정말 무시무시한 연주력으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군대 잘 갔다 오십시오. 네. 뭐 평할 게 없네요. 정마토에 대한 네. 한 줄 평이었군요. 기타도 되게 좋고요. 뭐 연주도 너무 잘했고요. 톤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좋은 기타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맛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맛. 그렇죠. 이게 진짜 스켈럽과 잉베이의 이 세계관을 처음 접할 때의 충격은 저도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거 이거는... 먹는 것 같아요? 홍어회 먹는 것 같아요. 태어난 처음으로. 이거 도대체 뭐가 맛있다 그러는 이게 건지. 이게 뭔 맛이지? 약간 이런 느낌. 네. 썩은 걸 주는 건가? 그렇죠. 정말 특이한 맛인데 또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저는 퓨리 YJN 퓨리 픽업의 되게 생각보다 그런 깨끗하고 깔끔한 아까 마토시가 중간에 클린 톤으로 했었던 네, 그 잉베이 하모니 그렇죠.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이렇게 딱 쳤을 때 그 느낌이 약간 이 기타의 좀 상징적인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클린 앤 퓨리어스. 클린 앤 퓨리어스. 네. 자, 이제 스쿼드를 가야 되는데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2, 네.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이고요. 마토 씨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7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 점수는 79.33. 이게 딱 보니까 디자인에서 17, 15가 나온 게 이게 저희가 유독 라지헤드랑 70년대 스타일을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리뷰의 취향이 좀 많이 반영된 네, 디자인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은 대가리가 왜 이렇게 커? 뭘 이렇게 많이, 많이 써놨어? 뭘 갖다 들이파놨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는 이게 대가리도 너무 총알도 있고 많이 써놨고 이쁘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취향이 한껏 반영된 디자인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80점만 못 넘었어요. 79.33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토 씨와 함께 잉베이를 했고 저는 진짜 10년 만에 드디어 수건사업 잉베이 떠넘기기를 성공을 한 날이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2년 동안 잘 모아 모아서 마토 씨 또 제대하는 그날에 제대 선물로 왕창 잉베이 한 3대 정도를 몰아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이거 제대하면 이걸로 잉베이를 계속 앞으로 쳐달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으로 네, 지금까지 기사를... 즐거웠고 네. 아, 다시는 보지 말자 지금. 그러니까 25사단이 저기 일산 그쪽이니까 휴가 나올 때 치고 집에가 휴가 나 우리가 그러니까 휴가 나오기 이거를... 전에 그걸 알려줘 일장을 알려줘야 돼. 이거를 들고 부대 앞에서 기다려 다 같이 그대로 납치를 해가지고 치고 이제 치고 너가, 이제 그다음부터 휴가야. 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7연, 8연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거야, 바로 일산으로 가는 거야. 면허 좀 시켜주세요. 잠깐 외출 좀 하겠다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마토 씨는 군대를 가더라도 우리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군대 안에서도 네, 그 연습을 계속해서 열심히 언제든 시연을 하실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RG 아이언 라벨입니다. 오, RG RTB621 모델이고요. 또 살벌한 연주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연주 머신 정마토와 함께 스티브 와이가 안 팔렸어야 되는데 아, 사가신 분 진짜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토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